남자 고등학교 나와서 남자만 있는 공대 같은 곳을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오면 씨발 여자는 2D 아니면 환상 혹은 AV로만 접하게 되는 오늘은 나는 솔로 17기 현숙을 둘러싸고 영호가 상철에게 잽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솔로 남들의 1km 옆으로 달리기였는데요. 정정당당하게 승부한 상철이 슈퍼데이트권을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얼굴에 가장 많은 수박씨를 뱉어올리는 미션에서는 상철과 옥순이 1등을 했죠. 그래서 상철은 슈퍼데이트권 두 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숙은 사과껍질 길게 깎기에서 슈퍼데이트권을 얻게 되었는데요. 아쉽게도 매미 전문가 의사 영호는 단 한 개의 슈퍼데이트권도 얻지 못했습니다. 영호는 현숙을 데리고 나가 염치 없지만 데이트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어차피 상철이 현숙에게 한 개는 쓰지 않겠냐는 아주 합리적인 제안이었는데요. 현숙은 흔들리는 마음을 상철에게 털어놨으나 상철은 영호에게 데이트권을 쓰면 아예 데이트권을 쓰지 않겠다고 승부수를 던집니다. 이 승부수에 현숙은 당황하죠. 상철은 슈퍼데이트권을 통해서 현숙님의 마음을 더 알아보고 싶었다며 이번에 말고 다음에 날 위해서 현숙님이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순수한 매미 전문가 의사 영호가 상철이를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상철이에게는 누나가 3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철은 태어나자마자 여자에게 익숙한 여자를 잘하는 남자인데요. 이것은 사회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와는 차원이 다른 여자에 대한 감과 여자에 대한 친화력입니다. 그냥 타고 태어난 거죠. 한국의 남성 모쏠 찐따들은 대부분 여자 형제가 없고 남자 중학교 나오고 남자 고등학교 나와서 남자만 있는 공대 같은 곳을 나와서 군대를 갔다 오면 씨발 여자는 2D 아니면 환상 혹은 AV로만 접하게 되는 유니콘 같은 고등생물인데요. 우리의 매미남 의사 영호는 뭐 어떻게 의사가 되었겠습니까? 공부만 졸라 했겠죠. 상철이를 애초에 이길 수가 없으며 의사라는 직업으로도 이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부수를 띄운 상철이 이야기에 현숙은 내가 사과를 깎지 말았어야 했어 라며 자책하고 눈물을 쏟았는데요. 결국 상철은 아직 제작진에게 안 쓴다고 얘기 안 했어 라며 현숙을 달랬습니다. 이에 현숙은 사람을 갖고 노네 라고 화내면서도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도 상철이랑 하루를 보내고 싶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며 상철을 향한 호감을 드러냈습니다. 영호야 상대를 잘못 만났다. 그냥 이번 판은 접자.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